제가 참 특집을 좋아해요. 예, 제가 뭐 대장, 삼대장 네, 이런 거, 뭐 무슨 무슨 특집,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홍길동 특집입니다. 레전드지만 사람들이 레전드로 부르지 않는 가수 특집, 가요계 악동 우리 DJ DOC 형님들입니다. 아, 뭔가 근데 DJ DOC는 그 뭔가 그 영향력에 비해서 진짜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좀 얘기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아, 사실은 네. 90년대 그 가요계 댄스 가요가 진짜 황금기일 때 이 DJ DOC의 영향력 인기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사실은 탑티어였고. 정말 전국 히트곡 한두 곡도 아니야. 여러 곡 만들어냈고 나중에 이제 작품성 있는 한국 대중음악 명반 뽑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음반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정말 큰 업적을 달성해낸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들은 DJ도 예예 DJ DOC 초창기 이제 DOC를 잠깐 소개하면은 1994년에 이제 슈퍼맨의 비애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3인조로 데뷔를 했는데 첫 멤버 한 명은 이제 지금 멤버 정재용 씨랑 다른 멤버 박정화 씨라는 분인데 이분 이제 DJ 신철 이분이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처리하미에 예, 처리하미에 했던 1집은 뭐 대박이 났다고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애매하지만 뭐 어느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아니 슈퍼맨에 비해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되게 그때 특이하다. 당시에 그 엄청 특이하다. 슈퍼맨 이게 뭐 이게 베레 되게 신선했고 독특했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그룹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자의 음악 인생은 항상 춤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 그쵸, 춤을 그쵸. 이렇게 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면 또 춤을 또 잘 추세요. 뭐 다들. 참 DJ 모아놓고 해도 춤들을 꽤 잘 췄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노래가 사실 들어온다기보다는 노래가 재밌다. 맞아요, 맞아요. 노래에 슈퍼맨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따라하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슈퍼맨 훔베레 이제 그 DJ DOC가 초창기에 했던 음악들을 쭉 돌아보면 사실 가사가 네네. 유쾌하고 네. 예, 재밌게 풀어가지고 신나는 멜로디를 좀 그쵸. 푸는 그런 댄스 그룹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설적인 느낌도 있었고 근데 사실 초창기만 해도 그런 악동이라는 이미지에 맞춰서 작사가들이 그렇게 써줬다는 느낌이 꽤 있어. 왜냐하면 1, 2, 30대는 본인들이 가사를 이렇게 쓴 그렇죠. 곡들이 많지 않았기 주도적으로 때문에.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30까지만 해도 미녀 야수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탈의가 아니고 탈이라고. 그 오케이 오케이가 사실 그 오케이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팀의 이미지가 약간 당시만 해도 되게 막 사고뭉치 막 이렇다 보니까 아니 누가 들어도 팔이 아니야 솔직히 이건 누가 탈이라고 들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논란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가사가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은 그쵸. 외설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윤일상 씨와 그 이승호 씨가 이승호 씨가 쓴 작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때 모든 거의 히트곡의 작사 작곡을 도맡던 두 사람이 거의 공장 수준으로 찍어내시던 분들인데 정말 다 떴잖아요. 예. 정말 그때는 쓰면 히트하는 그런 진짜 어떻게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2집 때 이제 멤버가 정재용 씨로 바뀌면서 예, 완전 그때부터 사실 이제 아이돌급 인기를 그쵸. 누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머피의 법칙이 엄청 잘 됐었잖아요. 엄청 잘 됐죠. 노래 저 엄청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예, 그 노래는 정말 센세이션이었고 정말 많이 따라 불렀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약간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나레이션이 아니라 랩으로 맨 처음에 그치. 그냥 나가는 거 있잖아요. 더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리 정말 싫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된다는 건 엄청나게 히트곡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파격적인 인트로였고. 이 신철 씨가 이때는 감이 엄청 좋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때 이후로 유승준, 구피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제이. 그래서 그때 DJ 신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났고. 나름 네임밸류도 상당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DJ들이 이렇게 가요계 진출하게끔 한 진짜 뭐 교두보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DOC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직설적으로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는 음방할 때 그때 무조건 립싱크였거든요. 근데 라이브하는 몇 안 되는 그룹이었어요. 맞아요. 네. 겨울 이야기로 이제 떴을 때. 생각보다 그리고 김창태 씨가 노래를 잘합니다. 음역대가 높아요. 엄청 높아요. 여자 음역대가 거의.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뭐 젊으신 분들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막 90년대 후반만 해도 다 립싱크였고 라이브하는 경우가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DJ DOC는 라이브를 했다라는 그 기억이 저는 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을 뿐이지 사실 3집 때까지는 이분들이 사고를 치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인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사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DJ DOC 이미지 사실 씹창 나 있잖아요. 완전 그냥 뭐 나락가 있죠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막 뭐야 아이 가요계 악동이 아니야 악동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팀이 처음부터 그랬냐?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팀은 그냥 이미지만 악동이고 사실 그냥 뭔가 무대 위에서 개구진 모습 이런 모습이었지 3집까지는 맞아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거든요. 개구장이 약간 그런 느낌 막.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3집까지는 그냥 악동 이미지였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언제나 어디 놀러 갈 때는 DJ DOC 노래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뭐 2집 성공했지만 3집이 정말 더 대박이 납니다. 공식적으로는 195만 장을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비공식으로는 뭐 누구나 약간 블러핑을 할 수 있겠지만 280만 장 이상 팔렸다. 뭐 물론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있어요. 저도 네. 저도 있고 여기 심지어 DJ 덕이 이제 덕이 DJ 덕이 한자로 써 있어요. 저 이거 살 때 발매되는 날 가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이거 있어요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여기 이제 뭐 유닛상 씨고 겨울 이야기 뭐 리멤버 나의 성공담 나의 성공담은 이제 박근태 씨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유닛상 박근태 히트메이커였고 박근태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사실은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엄청 났습니다. 이 앨범 그리고 진짜 전곡이 다 진짜 좋은 전곡이 다 들어있을 정도로 어떻게고 널 기다리게 한다는 건 사랑이란 이름에 이제는 자신이 생긴 거야 나의 모습에 저는 280만 장이라고 비공식으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사실 짜가까지 다 합치면은 300만 장 이상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뭐 느낌이 사실은 뭐 진짜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을 듯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앨범에 대한 그런 인기라던가 그런 것들은 정말 크게 체감할 수 있는 3집, 3.5집 오면서 그런 약간 댄스 가수 로서의 약간 아이덴티티를 이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3.5집을 딱 냈는데 바로 여름 이야기. 그렇죠. 아 여름 이야기 또 하면 여름 하면 무조건 나오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지나간 여름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녀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 이야기 여기 있잖아요. 신당동 떡볶이. 허리케인 박. 허리케인 박도 사실 표절 때문에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에 아마 또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깡패 천국이라고. 그렇죠.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그거 또 해요. 이 앨범 되게 오묘한 앨범이에요. 쿨리오가 들었으면 당장 한국 가서 싸대기 때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도 머리 잡살이 나버렸어. 이 팀은 근데 이제 3.5집 이후로부터 뭔가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5집 이후로 이게 앨범이 이렇게 잘 됐잖아요. 280만 장 나갔어. 사실 이 앨범도 거의 100만 장 근사치로 팔았거든요. 근데
DJ DOC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계속 돈이 없어. 네, 부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3.5집을 이유로 신철 씨랑 결별을 합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딱 이렇게 호영호제 하던 철이 형 이러던 이분과 철천지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결국엔 무슨 문제겠습니까? 돈 문제겠죠. 네, 당연하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팀 안에서도 최악이었다. 그쵸. 사실 뭐 이게 자세한 얘기들을 나와서 이한해 씨가 많이 했었는데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잠깐 휴식차 간 사이에 김창렬 씨와 정재용 씨가 소속사 사장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과 야 이거 하늘이 간 사이에 우리끼리 한번 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꿍짝꿍짝 꿍따라닥딱 삐약삐약 해가지고 이한희 씨는 갔다 왔는데 뭔가 자기가 약간 낙동강 오리알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한희 씨는 이제 어디 이제 저기 산 산으로 올라갔다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뭐 문산이란 얘기가 있어요.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야에 묻히고 하면서 4집이 나왔는데 아 4집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체 프로듀싱 하기 시작한 팀이 됐죠. 결합을 하면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랑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라는 팀을 만들게 되고 거의 이제 4집은 그 독자적으로 만든 곡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러면서 또 이 팀 자체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DJ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DJ 덕의 여름 이야기! 손범수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번 주 1위 후보 DJ 덕의 여름 이야기입니다. 3.5집까지는 분명히 본인들도 안녕하세요 DJ 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4집부터 DOC라고 이름을 잘 우리는 DOC입니다. 다른 그룹이 됐다 이거지. 옛날에 REF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레이브 이펙트에서 갑자기 러프 이지 플레이버. 그리고 4집 뭐 앨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4집부터 정말 불만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이유는 있습니다. 3.5집 이후로 그러니까 김철씨랑도 안 좋게 헤어지고 막 이렇게 헤어진 그 와중에 은연중에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PD랑 싸우질 않나. 이분들이 진짜로 이제 사회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죠. 이제. 네, 싸우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그 응어리들이 아마 이 4집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기존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응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터져나오면서 굉장히 사회 비판도 많고 약간 그래도 나름의 약간 진보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여기 4집 앨범의 이제 목록들을 보면은 삐걱삐걱이라든지 삐걱삐걱 처음 들었을 때는 와, 근데 사실 삐걱삐걱 지금 들어보잖아요? 네. 똑같아. 너무 들어맞는 가사들이야. 정치 않은 아저씨들 맨날 싸워.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되지.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백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참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당시에 무슨 정치풍자 이렇게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더더욱 이런 가사가 없었고 아까 모르겠어 같은 거 막 동료 가수를 막 비난하고 그렇죠. 개장수래. 그리고 너네 노래도 못하지 랩도 못하지 양장수 개장수 목소리로 노래 못한 다들 하고 다니는 귀걸이를 가수들이 하면 방송 정지까지 당해야 되는지 디오시아 춤을은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청바지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반바지 교복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는 되게 앞서 왔다 시대를 좀 앞서간 측면도 있고 또 DJ와 춤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거의 일등공신 그쵸. 지금까지 선거송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이거 DJ와 춤 빼고는.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그냥 그룹의 명성과의 상관이 없이 이분들의 지금의 행보와 상관없이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저는 좀 좋은 노래 같아요. 이 노래는 지금 저도 느꼈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쉬운데 너무 우습게도 가지 않고 그쵸. 가사의 메시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 젓가락 질달해야만 밥을 덮나요. 어때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 97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임새라는 게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잘 하나의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당시로서는 이제 이한희 씨의 프로듀싱 역량이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노래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이제 관광버스 댄스. 그렇죠. 우리 신동엽이 원래 이게 원래 신동엽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가지다가 룰라 엉덩이춤 이후로 또 그렇죠. 굉장히 또 유행을 초등학생들한테 또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따라 추기도 쉽고. 예. 네. 예. 네, 어쨌든 디오시아 춤은 국민가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뭐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의상 그리고 춤, 안무,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중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히트를 할 수 그렇죠. 있는 모든 공식들, 맞아요. 그러니까 정석을 따라가는 노래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개성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잘 만든 대중가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D.O.C 4집이 어떻게 보면 진짜 D.O.C 음악 인생의 약간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터닝 포인트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무아지경이라든지 그렇죠. 뱃놀이라든지 이런 노래들도 좋아요. 뱃놀이 4집에. 좋죠. 네. 에브리바디도 좋아했고 에브리바디. 네. 이런 노래들이 다 뭔가 되게 식상하지도 않고. 아, 그렇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시간 속에 울려 퍼지고 우린 서로 사랑. 드디어 삐삐가 울린다. 난 너를 향해 달려가. 하늘은 태양을 활로루다자. 하얀 그릇 떠다니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댄스에서 힙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양 요소가 정말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서 DJ DOC가 발매한 댄스 음악에서 정점을 찍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와 이게 사회 통념에 대한 뭔가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가사가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젓가락질 잘못한다고 밥을 잘못 먹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머리가 빡빡 미는데 사회 불만이 있는 거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잖아요. 고정관념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밀 수도 있는 거다. 당시만 해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사의 일부분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기성세대들이 약간 그 신세대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고 뉴스에서도 상당히 유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가졌던 그 이미지가 악동이고 그 전에 약간 사건 사고가 조금 경미한 사건 사고가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그런 정도의 선이었다. 지금 같은 이미지로 이런 노래 불렀으면 사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젓가락질 잘못한다고 밥 잘 못 먹나요? 이거 지적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은 혹시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요즘 이분들, 이 노래를 부른 이분들의 이제 요즘 이미지를 생각하면 참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되고 머리를 빡빡 밀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해서 사회 불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죠. 사회 불만 있는 사람은 다 머리를 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아, 네. 그런 얘기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문신했다고 해서 양아치는 아니야. 하지만 양아치는 다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 내가 문신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항상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뭐 그런 건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4집의 성공.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또 두문불출합니다. 예. 또 안 좋아지죠, 이제 상황이. 예,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이게 최악이 이때가 최악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요 이제 DOC와 춤을 잘 되고 나서 네네. 돈을 좀 만지는가 했더니 예, 김창렬 씨가 혼자 따로 솔로로 독립, 말도 없이 따로 독립하고 어린왕자. 예, 2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97년이었으니까 이 사진이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금방 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정산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얽혀 있었고 결국에는 또 빈털터리로 예. 산속에 들어가서 또 무인푼으로 또 음악을 만들게 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작업에 들어가게 된 그런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5집 이제 DOC 블루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이러한 명반이 탄생할 그렇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참 그 아이러니한 그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악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들고 우울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라는 속설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들 그렇고요. 본인이 고흐 그렇잖아. 고흐 사후에 더 작품이 더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막 풍족하고 뭐 돈이 많고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면 그 궁핍할 때보다 좀 덜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그런 속설이나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앨범 제가 갖고 왔지만은 진짜 명반입니다. 이거는 나오기 전부터도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워낙에 비속어라던가 그리고 청소년 연소자 이용 불가라고 이렇게 이 딱지가 붙어야지 또 연소자라고 써있군요. 예, 이때 시대가 연소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딱지가 대중가에 붙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뭔데? 왜 이게 왜 붙는데? 약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화제의 문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사가 되게 셌고 아, 그렇죠. 수위가 셌어요. 수위가 셌어요. 셌고 예. 권권력을 그 비난하는 포졸이라던가. 에라이. 에라이. 언론 보도. 가사 바꿔라. 지지지지랄하지 마라. 가사 바꿔라. 이래라 저래라 지지지지랄하지 마라. 내가 신발 신발 전화 잡아 전화. 전화 가라 전인 거죠.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밑에 가리 아주머니 그리 하는 짓거리. 이제 5집은 사실은 김창렬 씨가 거의 참여하지 않은 딱 두 곡 정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뒷면의 표지를 보면은 정재용, 이재용이래. 정재용 씨랑 이하늬 씨 두 분밖에 없어요. 이재용 씨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나죠. 이재용 씨 있으면은 뭐 돈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 3인조의 팀 앨범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사실은 이하늬 씨 솔로 앨범에 정재용 씨가 좀 더 들어줬다라는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같은 대중음악 명반을 꼽을 때 항상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밀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높았고 진짜 자전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직설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예,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음악사에서 아무리 좋은 명반이 나와도 흐름을 못하면 사실 이게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재발굴되고 그렇죠. 막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흐름도 잘 탔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때 당시가 이제 한 99년, 그렇죠. 2000년, 네. 이때 이제 세기말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극도의 그 불안과 그 뭔가의 그 사회 불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던 그 시기 그리고 나서 힙합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집중도 그렇죠. 이런 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였는데 일단 여기 연소자 이용 불가 딱지가 붙었잖아요. 이 전에 뭐가 그렇게 또 주목을 많이 받았냐면은 조피디의 1집 이야기 속으로 이 앨범이 그렇죠. 통신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그 앨범이 진짜 좋은 앨범이에요. 응. 랩 프로덕션이 진짜 좋습니다. 조 PD는 진짜 당시 들었을 때는 랩의 신이야 신. 조 PD 1집은 정말로 획기적이었고 진짜 들어본 적 없는 스타일의 그런 랩 앨범. 그런데 이제 기존 가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국내 이미 기성 가수예요. 그렇죠. 예, 대중 가수였고 바로 2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이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뭐 삐걱삐걱해서 좀 사회 비판하고 그랬지만은 그건 사실 그 앨범을 산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였지만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중의 이미지는 관광버스춤 이거 이 안을 치면 이 김 끼고 막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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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되게 유쾌한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그룹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또 이제 그냥 걸어다니던 해면체 시절이잖아요. 아, 네, 사실상. 그렇죠. 노래에서 욕 나온대 그러면 어? 욕 나온다고? 뭐 노래 섹스 들어갔네. 뭐 섹스? 막 이러면서 막 그치, 듣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듣고. 근데 기성 가수가 노래에서 욕을 한대. LI 들어보면 처음 그냥 LI잖아요. 그렇죠. 시빨아 집어쳐라 족가라 이거죠. 족가라 가라 저리 꺼져라. 근데 저도 되게 몰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볼까봐. 저도. 부모님이. 그럼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PC방 가면 무조건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영리했던 거는 제 런투유 같은 트랙을 하나 딱 박아놓고 진짜 활동은 활동대로. 아,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고 런투유 사실 DJ DOC 히트곡 중에 가장 또 주목받는 엄청 곡 중 하나잖아요. 네. 런투유 자체가 또 그리고 정말 신나. 노래도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제가 노래 진짜 잘 만들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밸런스 안배도 잘 되어 있는 작품이었고 여기 들어있는 작품들이 물론 가사나 이런 것들은 세지만 이 대중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스토리텔링도 좋고 한 곡이 다 잘 들리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확실히 담아내고 통일성까지 갖춘 그런
굉장히 명반, 누가 뭐라 해도 명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D.O.C의 이런 한국 가요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어그로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음악평론가시니까 음악적으로만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그렇죠. 보신다면은 한국 가요계 음악사에서 이 주목할 만한 이 D.O.C나 이한을 씨의 뭐 족적과 뭐 이런 시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상업적으로 성과를 남겼던 그때 당시 가수 중에 작품성으로 지금까지 얘기되는 가수가 있는가? 라고 봤을 없죠. 때는 진짜 없어. 서태지 와이드, 뭐, 듀스, 뭐, 누가 있나? 저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상민 같은 사람보다는. 아, 그럼? 이하늘이 훨씬 더 약간 음악적인 성취 면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 단위로 딱 완성도 있는 그런 앨범 들려줬던 아티스트는 진짜 없다. 90년대 그런 댄스 가수 중에서 그만큼 이하늘이라는 사람, 그 주도적으로 다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뮤지션으로서의 굉장한 역량과 그리고 대중적인 감각을 함께 갖춘 멀티플레이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DJ DOC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추천곡이라든지 네네. 혹시 추천할 만한 앨범 요거는 꼭 들어봐라. 4,5집을 빼면 전체 6집. 6집? 6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5집이 너무 이제 히트라고 축혀 세워 올려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6집이 좀 빛을 더 해본 느낌이 있는데 그 들어보면 수사반장이라던가 맞아요. I Wanna 원나잇 뭐 이런 노래 들어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바보처럼 살았군요. 굉장히 페이소스 있는 아, 그런 이런 우리 사실은 레전드인데 레전드인데요. 오, 그렇잖아요. 데뷔 이래 상당히 장기간 활동했잖아요. 어쨌든 그쵸. 2010년대까지 활동을 한 그쵸. 그리고 2010년대까지 히트곡이 나온 그룹입니다. 예, 이런 그룹이 참 유례가 없는 그룹이기도 한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이 그룹이 이렇게 레전드로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이런 홍길동 특집에 나오게 됐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이 큰 거죠. 예, 구설수가 너무 많았고 옛날에 뭐 베이비복스 관련 건이라던가 사실 전 멤버 막 박종환 씨 막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도 굉장히 많았고 폭력 전과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김창렬과 이하늘이 그런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거부감을 좀 가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중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뭔가 모랄 해저드가 있으면은 작품까지 좀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같이 음악을 얘기하는 사람과 일반 대중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애가 싸가지가 없고 근데 음악 잘해. 근데 애가 겁나 막 인성이 좋은데 음악이 별로야. 그럼 뭐가 좋겠어요? 싸가지 없고 음악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지 나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죠. 대중 이미지도 좋고 인성도 좋으면서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지. 근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구설수가 있는 DJ DOC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근데 사실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너무 이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캐릭터도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은 축구계 이천수 같은 있으면 재밌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악동적인 행동들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원래랑 같이 디스를 한다거나, 아이 개장수 랩입니다 이러고서는 붙이지 못한 편지 이런 노래 나오고 막. 꼭 스타가 도덕적으로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에 도덕성, 특히 K-POP이 대세가 되면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도덕성을 너무 강박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참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언급을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미국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락스타라는 개념이 사건, 사고를 엄청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하고 지금 버젓이 활동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 팀은 마약은 안 했어. 그러니까 정말 솔직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했던 팀인 거지. 예.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포장을 좀 한번 해보나요 우리가 하늘이 형 한번 모셔야 되나요? 자신 있습니까? 아 글쎄요 자신이 있을랑 말랑. 너무 그 동안에 쌓아온
안 좋은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근데 어쨌든 작품은 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랄까 그런 작품성에 대한 폄하 같은 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 이는 있습니다. 참 한국 가요계에 진짜 유례 없는 캐릭터예요. 유례 없습니다. 참 일련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대중들이 더 이상 참고 두고 보지 못할 그런 사건들. 참고 두고 보지 못할. 그런 뭔가 약간 루비콘을 진짜 건너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팀이 너무 불화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것도 아쉽고 억울.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좀 큰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해가 뜨지 않는 어두운 골목에서도 외로워도 슬퍼도 힘이 들어.